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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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였지. 근데 지금 추워서 안 왔나 보다. 어 무서워. 어 떨어진다. 워터파크가 점점 크게 보여. 없어졌다 워터파크가. 이곳은 1700년경에 건립된 경주 최씨의 고택이며 최부잣집 가훈을 보니 300여 년 동안 배를 이어 부자의 명맥을 이어온 비결은 태경도의 귀중한 자료이자 신라시대 뛰어난 석조 건축 기술을 잘 담고 있는 교량입니다. 사적 제18호로 지정된 궁궁과 월지입니다. 신라가 망한 후 폐허가 되자 화려했던 궁궐은 간데없고 기러기와 오리만 날아든다고 하여 고려 후기부터 기러기 안자, 오리 앞자를 써서 안압지라고 불리다가 지난 2011년 원래의 이름인 동궁과 월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맨 꼭대기 보시면 돌탑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란히 세 개가 있는데요. 석빙고의 환기구입니다. 자, 석빙고는 신라 때 축조한 것이 아니고 조선 21대 영조 임금 때 축조한 보물 66호입니다. 자, 동궁과 월지는 숲이 가려서 안타깝게도 보이질 않는데요. 우리 차 천장에 보시면 야경 사진이 있습니다. 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궁과 월지고요. 2011년도부터 동궁과 월지로 부릅니다. 지난주에 평일부터 주말까지 좀 무리했더니 월요일이 좀 힘듭니다. 이번 주는 자제해야겠어요.
오늘 아침은 경주에서 사온 교리김밥, 그리고 엄마표 소고기 가득 미역국, 그리고 엄마가 만든 오이무침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엄마 반찬들인데요. 같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하면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양배추 좀 잘게 썰고, 그리고 감자 샐러드에 삶은 계란 으깨서 같이 버무려봤어요. 그냥 감자 샐러드만 먹을 때보다 계란이랑 같이 으깨서 먹으니까 조금 더 식감도 살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꽂혀있는 배영동 쫄쫄면이랑 미나리 듬뿍 넣은 골뱅이 무침, 이렇게 같이 한번 해서 1차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또 뭘 먹을지는 나도 몰라. 여기는 약간 술안주 느낌의 치킨집인데 모든 메뉴들이 다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요게 사과 양념치킨이래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거는 딸기 라떼, 요거는 버블티.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솔메가 그냥 뚝딱 칼국수를 끓였는데 정말 인생 칼국수를 만났습니다. 두 번 다시 먹을 수 없는 솔메의 랜덤 칼국수. 진짜 맛있어. 대박.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걸 드디어 먹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이거 먹으려고 일본 갈 생각까지 했었는데 진짜? 드디어 이게 한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야단. 이거 일단 냉동실에서 조금 차갑게 만든 상태니까 한번 까볼게요. 우와. 엄마가 보내준 계란이에요. 왠지 계란이 좋아 보여서 날계란으로 먹고 싶어서 간장계란밥을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엄마랑 아빠가 직접 농사지어서 짠 들기름이에요. 향기가 정말 좋아서 거의 참기름 수준급입니다. 이거는 요즘 이런 개간장, 홍게간장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해서 사봤는데 저는 약간 냄새를 잘 못 맡아서인지 개 냄새는 못 맡겠어요. 근데 후각이 엄청 예민한 솔매는 이거 너무 비려서 못 먹겠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지코바 도장끼기 대작전! 오늘은 다른 지점에서 먹어봅니다. 맘마 찍겠냐! 아빠는 이제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게 다섯 마리가 12,000원. 다섯 마리가 12,000원.